장아, 올여름 끈적끈적 불쾌 지수를 깨부수러 그가 돌아왔다. 한때 팬들 사이에서 안경 미남이다, 원래 미남이다,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던 원조 츤데레. 어느새 18년 차 배우 최다니엘. 자, 우리 다니엘 씨가 기억이 나나 봅니다. 약간 몸이 기억하는지 춤을 추고 계시는데요. 이 노래 기억하시죠? 지붕 뚫고 하이킥 때 떼수건 손에 끼고 황정우 씨랑 열정 댄스 줘서 명장면을 만드셨죠. 기억나시죠 그때? 네, 기억나요. NG 안 났나요? NG 났죠. 몇 번 났나요? 대여섯 번 난 것 같습니다. NG 대여섯 번 났다. 그러면 그때 사용한 떼수건 색깔 뭐였을까요? 초록색. 오, 색깔을 정확하게 기억하네요. 정답은 초록색이었고요. 자, 그럼 더 자신 있는 쪽으로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노래냐 춤, 노래 대 춤. 하나 둘 셋. 춤. 그럼 지금 춤 한번 출 수 있을까요? 오늘 하지 마. 그러다가 누구인지 내게 말해봐. 자, 여러분, 만찢남 특집입니다. 최다니엘, 그는 멜로 죄질인가 아닌가 지금부터 검증 시작합니다. 자, 이게 얼마 만입니까? 4년 만에 드라마 컴백이에요. 배우 최다니엘 씨, 여러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지금 여러분 분홍방에 4K 고화질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요. 카메라 보면서 손아트 한번 날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랜만에. 와. 네. 아우,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손아트 이렇게 하늘 위로. 아, 아니 사실 손아트를 살짝 부탁했는데. 네. 손아트는 이거 기억 안 나요? 이렇게는 안 해보셨어요? 야, 그렇지, 그렇지. 사실 지가 사투리 나온다. 손하트를 부탁해서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팬들이 발굴한 네. 자료가 있더라고요. 하트를 엉뚱하게 만든 사진인데 지금 보는 라디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하트 만들 때 보통 이렇게 엄지가 위로 가잖아요. 자, 다니엘 씨는 엄지를 이렇게 약간 아래로 해서 자세가 지금 보는 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 좀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우리 김송혜 님이 다니엘 님은 웃을 때 입꼬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미소천사 하셨습니다. 이게 따로 연습을 한 게 아니죠? 입꼬리를 연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 지금도 그냥 올라가는 거고. 아, 네. 자, 지금 이제 여러분 보는 라디오 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기억나요? 아, 네, 기억나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아, 그때 이제 이게 아마 학교 2013이란 드라마의 이제 제작 발표회였는데 그때 이제 뭐 하트 하라고 해서 하트를 했는데 에?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 몇 년이야 지금 2013이니까 지금 10년째 거의 9년 10년째 네, 9년 1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화제가 될 줄 몰랐어요. 아니 근데 이게 하트를 맞을 때 보통 엄지가 위로 가잖아요. 네. 근데 다니엘 씨는 엄지를 아래로 해서 자세가 사실 좀 굉장히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지가 이렇게 그쵸. 엄지가 위로 이렇게 되죠. 네. 엄지가 아래로 가면 네. 아닌가? 이렇게. 아니 지금 이렇게 지금 다시 해보세요. 저거를 이렇게 했죠. 안 불편해요 본인은? 아예 불편했는데 이게 약간 그때 그냥 좀 이게 쑥스럽고 해서 그냥 이렇게 했나 봐요. 그리고 코트를 입고 있었거든요 제가. 코트를 입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어깨가 좀 끊겨서 그때 우리 또 하늘 위로 할 때였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이 기발한 게 또 나왔군요. 네. 아, 이재영 씨가 이 사진 보고 빵 터졌잖아요. 크크크. 진짜 웃겨요. 진짜 9년이 지나도 그죠. 표정도 재밌고. 아, 그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팬들이 정말 많이 많이 보고 싶어했던 다니엘 씨. 4년 만이에요. SBS 금토 드라마, 새 금토 드라마로 컴백하는데 아, 네. 7월 며칠이죠? 무슨 드라마? 왜 오재수인가 드라마의 후속. 왜 7월... 오재수인가가 아니고 왜 오수재인가 아니에요? 오재수인가. 재수! 재수 없어! 죄송합니다. 나도 지금 오재수가 오재수였나? 오수재. 요즘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있는데 아직 좀 중국반이어서. 네. 네, 지금 뜬금없이 오수재만이 홍보가 네. 되고 있습니다. 오수재인가 후속 7월 29일 금요일 밤 10시 첫 방송이고요. 제목은 오늘의 웹툰입니다. 자, 오늘의 웹툰. 저도 이제 최다니엘 씨 나온 데서 기사를 검색했더니 뭐 기사가 많이 떠 있더라고요. 7월 29일입니다. 첫 방송되는 SBS 새 금토 드라마 오늘의 웹툰. 이게 어떤 드라마고 캐릭터랑 잠깐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아, 네. 그 웹툰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음? 웹툰 편집부의 오피스 드라마고 그 외에도 이제 작가님들도 나오고 저는 거기서 이제 네온이라는 회사의 웹툰 편집부 부편집장 석지영 역을 맡았고요. 또 이제 같이 출연하는 배우 중에 유도 선수 출신의 신입 사원 배역을 맡은 김세정 배우. 김세정 나오는군요. 네. 김세정 배우의 이제 사수 역할로 나와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알려주고 이제 성장해 가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렇군요. 부편집장이고 이름은 석지 형. 형. 브라더. 석지 형 했더니 브라더. 브라더. 자, 석지 브라더. 극 중에서 안경을 혹시 쓰고 나오나요? 아, 네. 오! 그리고 축하합니다. 안경을 쓰신다고 했는데 최근에 안경 브랜드 전속 모델이 되셨잖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한때 아까 저 궁금한 거 논쟁이 있었잖아요. 최다니엘은 어떤 거죠? 안경 미남이다. 아니다. 원래 미남이다. 자, 본인 생각에 어느 쪽입니까? 안경 미남 대 원래 미남. 아, 솔직하게 진짜 그냥, 뻔뻔하게 솔직하게 합시다. 그냥 나쁘지 않다. 아니, 그러면 원래 미남이다. 원래 네.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요. 아, 몰고 가야 돼요, 오늘. 네. 아, 그래서 서승희님이 그래서 오늘 안경 안 쓰고 오셨구나. 그. 김유진님도 안경 어디 갔어요? 그러셨네요. 어디 있어요 안경? Where is your glasses? 아, 저는 안경이 이제 평상시에는 잘 안 쓰고요. 이제 드라마, 특히 드라마 방송 이제 할 때 좀 아무래도 그때 그 예전에 그 안경 썼던 캐릭터가 많이 사랑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눈은 안 나빠요? 네, 눈은 좋습니다. 1.5? 1.2? 아, 네, 1.5. 예전에 1.5였는데 지금 뭐 1.2 정도 됐겠죠. 아, 눈 좋군요. 네. 그 약간 패션 안경이네요. 그렇죠. 뭐 패션 겸 뭐 이제 캐릭터상 뭐 이렇게 드라마 극 중에서 뭐 이럴 때. 그렇군요. 저도 패션을 쓰려고 했는데 눈이 나빠져 있어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 여러분 최다니엘 씨, 너무 재밌죠. 우리 이상도님도 오늘의 웹툰 너 진짜 재밌겠는데요. 오늘 두 분 케미 형 브라더. 자, 이렇게 형 동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네. 자, 4년 만에 컴백자 오늘의 웹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만찢남 특집으로 정해봤고 이런 거 한번 해볼까 해요. 배우로서는 당연히 코믹부터 호러, 멜로까지 다 되지만 인간 최다니엘은 과연 몇 퍼센트 만찢남 멜로 재질인지 지금까지의 행적을 하나씩 들으면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또 7월 14일 오후 커플들을 위한 실버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커플데이 혹시 신경 써본 적 있나요? 실버데이가 뭐예요? 나도 오늘 처음 들어서 2월 14일 발렌타인, 3월 14일 화이트, 4월 14일이 짜장면 데이인가? 그리고 뭐 삼겹살 데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죠. 그 실버데이 이런 거 막 신경 써요? 아, 저는 잘 신경을 안 쓴. 아, 이 실버데이가 커플들끼리 실버 은 제품을 주고받는 날이래요. 은을 주고받는군요. 네, 금 대신 혹시 은 지금 은 줄 분 있어요? 저도 운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검증이 들어갑니다. 멜로 검증 1단계는 명장면 다시 듣기. 배우 황정음 씨랑 지훈 정음 지정 커플로 사랑받았던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어렵게 입사한 정음을 사무실에서 끌고 나와 급발진하는 심쿵 레전드 주세요. 목소리를 봐라, 크게 안 해. 정신. 정신. 통일. 통일. 뭐야? 가요. 뭐 하는 거예요? 가요 빨리. 왜이래요? 이거 나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제 직장이에요. 지훈 씨가 뭔데 이래요? 지훈 씨가 뭔데 만들어 날 끌고 나와요? 몰라서 물어요? 자기 여자친구가 그딴 꼴을 당하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남자가 가만 보고 있어요? 사실 뭐죠 여러분? 남자인 제가 들어도 진짜 이거 심쿵한 대사인데. 지금 여러분 보는 날 빨리 켜주세요. 본인은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부당하게 대우받는 걸 보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오는 장면이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건 드라마고 연기인데 최다니엘? 네네. 석지 형 브라더 어디 갔어? 브라더 여기 있어요. 다니엘 씨는 어때요? 현실에서 이렇게 막 멋지게 환해본 적 있어요? 저는 이건 정말 드라마인 것 같고요. 화가 나면 화를 내지 멋있게 화를 내진 않죠. 차라리 욕을 하는 편이에요? 야, 뭐 하는 거야? 혹시 그럼 요즘 나를 제일 화나게 하는 거 뭐 있어요? 뭐 하는 거야? 하는 것처럼. 아, 요즘에요? 응. 아, 요즘에 제가 이제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예. 아, 자꾸 말썽을 피워서
막 이제 그 패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소변 놓고 하면 그런 패드를 막 다 찢어놓고. 아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 좀 화가 난다. 네. 반대로 또 나를 웃게 하는 거는 또 강아지 아닌가요? 어 맞아요. 그렇지.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최다니엘 씨의 세금도 드라마 오늘은 웹툰. 자 이제 이게 뭐 오피스 드라마이긴 한데 멜로 비중은 어떻게 돼요? 한 몇 퍼센트쯤 멜로? 아 멜로는 요즘에 저도 드라마를 오랜만에 했는데 요즘에 또 그렇게 멜로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다니엘 씨 그 멜로 라인 있나요 없나요? 김세정 일단 그 멜로 라인이 정확하게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냥, 너무 스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그냥 일하고 일하는 건데.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 하지 마 여기까지. 아, 볼 네. 거예요. 네. 아, 근데 또 약간의 어떤 아예 없진 않고 있겠지, 어떤 뉘앙스로 예, 오늘 드라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7월 29일 새 금도 드라마 오늘의 웹툰 기대하면서 여기서 최다니엘 씨를 위한 검색 퀴즈 드릴까요? 초록 검색창에 드라마 오늘의 웹툰 검색하면 등장인물 사진이 쭉 뜨는데 최다니엘 씨는 왼쪽에서 몇 번째 보일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몇 분 뽑아서 선물 쓸 거고요. 자 다니엘 씨도 본인 이름 본인 작품 가끔 검색해 보나요? 아, 저 20대 때 그때는 검색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요즘 검색 안 해요? 요즘에는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요즘 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오히려 내가 검색 많이 했을 거예요. 지난주에 나온다는 얘기에 계속 검색했네. 괜히 했나? 여러분 4부도 재밌을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 어디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Stay there and don't go anywhere. Yeah, 활기차니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SBS 새 금투 드라마 오늘의 웹툰으로 돌아온 최다니엘 배우와 만찢남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방송 날짜가 언제라고요? 7월 29일 금요일 밤 10시입니다. 첫 방송 어디서 볼 예정이에요? 아마 집에서. 집에서 누구랑요? 혼자 아니면 강아지들과. 김세정 씨랑 볼 예정이죠? 아 그러나요? 아 진짜 집에서 혼자 볼 예정이에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스케줄이 조금 빠듯해서. 아 지금은. 네. 그렇군요. 그래도 또 첫 방은 왠지 또 봐야 될 것 같죠, 그죠? 아 그렇죠, 봐야죠. 네. 모니터 해야죠. 아 인베그램은 하시진 않으시죠? 네 안 해요.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거 첫 방을 내가 인증샷으로 해야 될 정도네 지금. 네. 우리 4414번님 문자 하나 볼까요? 네, 4414님 최다니엘 씨 제 이상형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짭다니엘이에요. 아니 왜 그 사랑스럽고 항상 보기만 해도 눈에 넣고 싶은 남편분이 왜 짭다니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 웃을 때 참 약간 그 느낌이 있네요 우리 최다니엘 씨가. 네. 6109번님이 최다니엘 씨와 중학교 동창이에요. 시남중학교 친구들아 최다니엘 나왔다. 라디오 볼륨 업. 중학교 때도 훈남이었음. 크크크 하셨는데 시남중학교 때 맞나요? 네 맞아요. 우리 6109부님이 또 중학교 친구라고. 그때 훈남이 아니었는데. 아 진짜로? 그냥 예의상 해주는 건가? 일단 시남중학교가 어디예요? 서울인가요? 아니면? 아 서울 저기 강동구 쪽에 있어요. 제가 그쪽에 오래 살았어 가지고. 네. 근데 그때 저는 되게 조용하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러면 중학교 때는 훈남이 안 했다면 언제쯤 본인 생각에도 이때쯤 괜찮았다. 고등학교 때였나요? 아니면? 데뷔하고 나서 네. 좋은 샵에서 네. 메이크업을 받고 나왔을 때 그때부터 오늘날 갑자기 훈남이 되었군요. 예. 훈남 최다니엘 씨와 만찢남 특집 함께 오는데요. 아까 3부에서 드렸던 검색 퀴즈 요거 정답 바로 확인할게요. 드라마 오늘의 웹툰을 검색해서 뜨는 등장인물 사진 중에 다니엘 배우는 왼쪽에서 몇 번째에 있을까요? 자 정답이 뭐죠 다니엘 씨? 정답은 두 번째. 네, 석지 브라더 역 석지 형. 네, 브라더. 자 최다니엘 씨를 기준으로 왼쪽이 이제 김세정 씨 맞죠? 네. 오른쪽이 남윤수 씨가 있는데 오늘의 웹툰 선후배 케미가 장난이 아니라는 소문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이제 세정이하고는 세정 씨하고는 굉장히 워낙에 밝고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더라고요. 말 놓고 편한 사이예요? 아, 네. 네. 시간이에요? 네. 오, 지금 이제 친해져 가지고. 어, 세정화하고 그다음에 윤수야하고. 아, 윤수야라고. 네. 세정이는 예, 아직 그냥 선배님 선배님 하는데 제 극 중에 이제 부편집장이어서 약간 좀 일부러 조금 그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렇고. 그리고 또 남윤수 씨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이 나오나요? 어, 이제 박호산 씨, 박호산 형님. 예? 같이 제 이제 박호산 형님은 저의 사수. 아, 연기 잘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제 네. 편집장력. 저는 부편집장력이고. 그리고 이제 김갑수 선생님은 이제 작가들 중에 이제 대작가. 이제 나오세요. 네. 그리고 우리 또 고창석 씨도 나오시죠? 아, 네. 고창석 선배님은 이제 세정이의 아빠. 촬영장 진짜 분위기 되게 재밌겠다. 분위기 메이커 누구예요?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는? 분위기 메이커는 아무래도 이제 좀 세정이가 항상 밝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는 약간 좀 묻어가는 편. 세정이도 슬쩍 묻어가지고. 슬쩍 묻어가고 중간중간 한 번씩 톡톡 건드려주는 그 정도예요. 어떤 유머가 스타일이 어때요? 약간 말장난 아재 개그 유예요? 아니면은 약간 춤 쪽이에요? 아니면은 토크 쪽? 누구? 세정이가요? 아니. 아, 저가요? 네, 다니엘 씨. 저는 말장난. 아, 말장난 아재 개그. 네. 예. 아, 아니요. 저기 MZ 개그. 어, MZ 개그는 뭐예요? 약간 궁금해요. M 일단 MZ부터 불안한데. MZ 세대들이 하는 MZ 개그부터. 여러분, 자, 우리 최다니 제가 적석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MZ 개그가 뭘지 뭐 약간 말장난 이런 거 같은데. 혹시 최근에 뭐 기억나는 뭐 말장난이라든지 아재 개그 아니 뭐 MZ 개그 뭐가 있죠? 아니, MZ 개그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말장난을 하는데 저도 그냥 그들과 좀 묻어가고 싶어서. 어. 그게 뭐였어요? 기억나는 거. 기억나는 거요? 뭐 막 괜히 막 말꼬리 물고 뭐 말 그 막 줄임말 쓰고 별다줄. 네, 별다줄 뭐 이런 거. 뭐 아 그것도 처음 요즘 배웠어요. 아바라? 아라바? 아라바? 아이스 바닐라 라떼? 재밌다. 와, 이거 MZ 개그 재밌다. 알아봐, 아바라고도 헷갈리고. 네. 아까 오수재, 오재수처럼. 아, 진짜 그거는 너무 지금 너무 창피해요. 사실 아까 그 광고 나갈 때 아, 왜 내가 오재수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막 생각했어요. 아, 지나간 건 괜찮아. 잊어주세요. 네. 우리 유재영님이 MZ부터 젊어지려는 느낌 크크크 가셨고. 박혜은님 마징가 Z. MZ? 캐릭터는 확실한 걸 또 만들고 가네요, 우리. 아, 다니엘 씨. 석지브라더.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유재영님, 최난이님이 이렇게 네. 문자 주셨어요. 최난이님 두 번째요. 그리고 7월 29일 알람 설정 완료. 아, 감사합니다. 7월 29일. 또 네. 그리고 0975번님. 두 번째요. 세정 씨와의 케미 너무 기대돼요. 네. 오늘 남인수 씨, 뭐 김갑수 씨, 아까 고창석 씨 다 기대되는데 네. 난이 씨, 0975번님 두 분께 정답자니까 선물 챙겨드려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진남 특집 인간 최단위의 그는 멜로 재질인가 아닌가 검증하고 있죠. 자, 이제 멜로 검증 2단계 갑니다. 이번에 찐친 인터뷰를 통해서 다니엘 씨가 얼마나 스윗한지 확인할 텐데 우리 철가루들한테도 아주 반가운 목소리가 될 거예요. 누굴까요? 컷 주세요. 제가 되게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네. 저한테 문자가 그때 왔어요. 이렇게 온 거예요. 키운 거야. 근데 그 다음 문자가 또 온 거야. 밥 먹었냐? 이렇게 온 거예요. 크크하고? 또 그 다음 문자가 라면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면이 밥이냐? 나와. 그래서 나를 태우고 홍가물인가 뭐 해장국집을 갔어. 먹이고 선배님 안 드시더라고. 나 이렇게 봐. 갑자기 나한테 걷자 이러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한 시간을 걸었는데 아무 말 없이? 아무 말 없이 야 괜찮냐?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이 순간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 같은 거예요. 아 걷자 아무 말 없이 한 시간을 이분 뭐죠? 철밤 스페셜 DJ도 해줬던 저의 아들이에요. 우리 2D 배우 이희경 씨. 제 하는 스타일이 자기 아버지랑 똑같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되었는데 이경 씨 목소리 오랜만에 듣니까 반갑네요. 다니엘 씨가 얼마 전에 이경 씨가 진행하는 예능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아, 네. 그 뭐 떡볶이 만드는 예능 떡볶이 집 그 오빠. 네, 맞아요. 이경 씨랑 언제부터 그렇게 친해진 거예요? 예전에 드라마 학교 2013에 함께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경이는
어떤 무리 중에 이제 뭐 약간 부하 같은 그런 느낌의 약간 그런 거였는데 그때 이제 좀 친해졌어요. 그 친구가 뭐 낯도 많이 가리고 좀 또 그 친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다 사교성이 막 있지는 않아요. 낯을 은근히 가리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친해져가지고 같이 이제 뭐 밥도 먹고 그랬죠. 배재동님이 오 멋진 선배 하셨는데 근데 다니엘 씨가 원래 좀 무뚝뚝한 편이에요? 저도 뭐 저는 활발하다고 좀 생각하는데 본인이 생각도 스윗한 면도 있는데 네. 아까 그 인터뷰 내용 보면은 약간 좀 츤데레 부툭툭한 느낌 좀 있어가지고 아 오히려 이제 가벼운 거에는 되게 좀 활발한 편이고요. 좀 약간 아 이건 좀 무거운 부분이다 하면은 오히려 제가 좀 먼저 다가가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다가오면은 바다는 주고 아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철 형님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제가 먼저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냥 옆에서 같이 있어요. 내가 말을 해요 보통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다들 지금 배우 이희경 씨 첫 인상은 어땠어요? 이거 다섯 글자로 한번 말해본다면 다섯 글자? 이희경의 첫 글 다섯 글자 인상 첫 인상. 베트남인. 어? 인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때는 이영애가 되게 살이 많이 빠졌었고요. 좀 까무잡잡했었어요. 아 약간 살도 빠지고 하니까 지금 살 좀 붙은 거군요. 네 지금 그래서 그때는 그리고 또 역할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옹박 느낌이었어요. 아 그때는 오히려 단단해가지고. 네 그리고 그 친구가 가라덴가 뭐 그걸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약간 무에타이 선수 같아서 아, 그런 느낌. 약간 그래서, 태국 사람 느낌처럼. 네 그래서 싸움도 잘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별로 못 친해졌었죠 처음에. 그때는 오히려 네, 싸움 잘할까봐. 지금 이경 씨 완전 잘 됐잖아요. 네. 찐찐형으로 옆에서 지켜보는 마음 어때요? 아 이경이 너무 활동도 활발하고 그래서 너무 좋고요. 이제는 좀 그 친구도 이제 나한테 좀 갚아야 될 때가 왔는데 이게 뭔가 잘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니까 네, 잘 맞아 이경 요새 너무 바빠 저도 보자 그러면 형님 좀 바빠서 좀 잠잠히 좀 보자고 그러면 채널 씨 이건 어떨까요 나한테는 좀 나한테도 투박하지만 사실은 네. 섬세하게 챙겨주는 최다니엘 같은 형이 있다 있다면은 누구 꼭 뭐 연예인이 아니어도 좋아요 겉자 뭐 이렇게 주는 형이 있다면 아 걷자 하는 형들은 없었고요. 아 그럼 얼굴 그냥 어쨌든 그냥 좀 무뚝뚝한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되게 고마운 형은 그 나얼 형이라고 있어요. 그 브라운 아이즈 소울이라는 네. 그룹에서 지금 활동하는 네. 형인데 그 형이 저한테는 좀 그런 존재예요. 어떻게? 되게 무뚝뚝하세요. 근데 되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무뚝뚝한데 따뜻한 사람들 진짜 빠져나오기 힘들죠 그죠 네. 예. 박형님이 최다니엘 씨 목소리 듣다 보니까 최준 씨랑 비슷해요 커피 한잔 할래요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하셨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아 아까 오프닝 때 나왔던 그건가요? 네 아. 커피 한잔 할래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약간 이제, 다시 한번 봐 자. 커피 한잔 할래요 좋습니다. 예, 잘 쓰겠습니다, 저희들. 아, 만진단 특집 인간 최다니엘. 그는 멜로 재질인가 아닌가 검증하고 있는데 점점 인간적인 스윗함이 증명되고 있죠. 아, 이제 멜로 검증 3단계 가볼까 합니다. 이번엔 다니엘 씨가 DJ를 했잖아요. 네. 언제였죠? 그게 아마 2013년 5월부터 2014년 12월 아마 그 K본부에서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이게 생방송으로 와. 근데 그 전에 이제 약간 예행 연습식으로 새벽에 녹화 방송을 또 한 1년 정도 했었죠. 예. 네. 네, 거의 그래도 뭐 1년 반 정도를 하셨는데 그래서 철파임 제작진이요. 2014년 12월 31일 최다니엘의 팝스 마지막 방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해수의 길은 그대를 위한 이 시간 최다니엘의 팝스 오늘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오랜만에 듣는 우리 커피소년의 팝스 로고송 네 진짜 고마워요 커피소년 이지연님 마지막인데 저 진짜 안 불러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하셨네요 마지막 불러줬네요 지연아 잘 있어 네 여러분 진짜 고마워요
네, 여러분 반가웠고요. 오늘 끝곡으로 제 이 노래가 너무 듣고 싶었어요. 앤 모라이의 You Needed Me라는 노래인데 꼭꼭 같이 들으면서 올해 잘 마무리해요.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 모두 인생의 주인공으로. I cried a tear. 김솔비님이 문자 보세요. 아, 예. 김솔비님, 다니엘 씨 안에 멜로 있어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니 진짜 목소리 저도 뭐 칭찬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뭐 너무 편안해요. 뭐 이렇게 힘을 다 뺀 듯한. 그리고 라디오 나올 때는 안 쑥스러워하는 게 저 너무 신기하고 또 좋았어요. 아까 연기는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셨는데. 라디오 막방 다시 들으니까 어때요? 8년 전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실제 마지막 방송이었던 거죠. 어, 그치. 어, 되게 저 사실 개인적으로 라디오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 네. 이 어떤 아날로그 감성을 되게 좋아해서 어릴 때도 제가 많이 듣고 잠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 참 다시 들으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고 어, 또 이렇게 또 이제 DJ랑 또 게스트랑 또 그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어, 약간, 다르죠 확실히. 네, 좀 오늘도 한 방에 이렇게 섭외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라디오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그러면 라디오 게스트를 초대한다면 네. 드라마 웹툰 출연 배우 중에서 누구를 딱 초대하고 싶어요? 어. 한 명인가요? 뭐 두 명 세 명 상관없어요. 지금 떠오르는 분? 어, 저는 그 일단 뭐 세정이랑 어? 윤수랑 같이 세정이랑 윤수랑 같이 네, 해서 셋이서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싶어요.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 배우한테 내가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 우리 청취자들이 알았으면 한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 친구들은 아마 라디오를 많이 안 접해봤을 거예요. 나와봤자 이제 게스트로 몇 번 나오고 그래서 라디오를 고정으로 한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한 여섯 달 동안 부른 다음에 마지막에 어땠냐 이 라디오라는 느낌이 뭔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청취자들과 나누는 그 느낌이 어떠냐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요. 아, 정말 라디오를 사랑하는 남자 최다니엘 씨. 자, 그럼 이제 노래 한번 듣고 와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최다니엘 씨. 아까 네. 라디오를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다니엘 씨가 아까 진행했던 라디오 막방에서 당시 청취자 이지연 씨 이름 불러주셨잖아요. 네. 지연아 잘 있어 했던 기억나죠? 네. 오늘 김영철의 파워 FM 철파엠에서도 수요일에 가끔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코너 속의 코너를 하고 있거든요. 오, 네. 오늘은 다니엘 씨가 특별히 철가를 우리 청취자들 이름 불러 드릴 거니까 지금 생각나는 이름 누구야 이렇게 적어서 사연도 같이 보내주시면 다니엘 씨가 읽어줄 거예요. 샵 2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노래는 지금 아까 최다니엘 씨 신청곡 우리가 준비했는데 어떤 노래 듣고 싶어 하셨어요? 어, 요즘에 좀 종종 이제 일할 때 차 타고 가면서 듣는 노래인데 원래 원곡은 다른 사람인데 이분이 아마 커버를 한 걸 거예요. 네. 예, 스티비 원더의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오, 듣고 이거 올게요. 듣고 올까요? 네. 아, 노래 참 편안하네요.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스티비 원더 노래 듣고 왔습니다. 8시 50분 딱 됐네요. SBS 새금토 드라마 오늘의 웹툰으로 돌아온 최다니엘 배우와 만찢남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죠. 최다니엘의 철가루야. 음악 주세요. 저희가 최다니엘의 팝스팝스 시그널 음악을 구했습니다.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데 기억나시죠? 야, 네. 우리 제작진 준비 많이 했어요. 추억 돋죠? 대박. 대박. 그러면 닌다라 1027번님부터 출발할까요? 네, 린다라 1027님 남편 박기흠아 출장 잘 다녀와. 내가 대신 가고 싶은 미국인데 3년 만에 떨어져 있으려니 그저 부럽다. 아이들이랑 나는 잘 있어 볼게. 애들보다 내 걱정을 해줘. 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그만큼 양손 가득 선물도 사와. 선물 안 사오면 난리 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게 더 무서워요. 오. 아니 근데 진짜 라디오 하셔야 되겠는데요. 목소리 편안한 뭐 후토크 등등. 아, 좋아요. 자, 이어서 바로 또 우리 권혁진 씨 거 볼까요? 네, 권혁진님. 선배님 안녕하세요. 권혁진입니다. 예전에 오늘의 웹툰에서 저를 아직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롤모델이라고 첫사랑 만난 소녀처럼 설레하던 모습이랑 신나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합니다. 지금은 미국에 있지만 다음 주에 오디션 보러 한국으로 돌아가요. 꼭 성공해서 선배님이랑 같은 작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웹툰 파이팅! 어. 기억나요 권혁진 씨? 아, 네 기억나요. 우리 저기 그 출연 중에 이제 뭐라 그러지? 이제 예술 출연 분들 있잖아요. 어. 이제 뒤에 이제 서주시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한국 예술팀들. 네. 그 중에 권혁진 씨가 있었군요. 네. 최단희 씨와 같이 함께 일하는 게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꼭 그 소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혁진 씨 오디션 잘 보세요. 우리 권혁진 화이팅. 화이팅. 7373번님. 7373번님 이학수 부장아 부장님이신가 봐요. 내 책상 위에 홍삼 손대지 마. 우리 엄마가 나 먹으려고 챙겨준 건데 왜 손대는 거니? 다시 손대면 부셔버릴 거야.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장님? 야 귀엽네요. 귀여워요? 아, 네. 부장님이? 왜냐면 부장님 어떤 그 체면에 이러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우리 도레미파솔하님도 보죠. 네 도레미파솔하님. 지금 생각나는 사람은 마미. 요즘 좀 힘들어서 엄마 생각이 자주 났었는데 별명이 엄마였던 고등학교 친구 마미가 생각이 나요. 아 엄마가 아니고 친구네요. 성이 마, 이름이 아름다운 미. 와 본명이었어요. 이름만큼이나 예뻤던 친구였어요. 이름 덕분에 친구들이 엄마 엄마라고 불렀었는데 잘 지내고 있지 마미야? 아 이름이 또 외자니까 미야 원래 미야인데 아 미야. 좋다. 아 마미 마미 씨 잘 지내고 계시겠죠? 예. 잘 지내고 있죠. 자 우리 2839 하나 더 볼까요? 네 2839님 고등학교 동창 조민혁이 생각나요.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회포를 풀던 친구인데 자연인 생활이 부럽다고 하더니 몇 달째 연락이 안 되네요. 민혁아 산에 들어가서 자연인 됐니? 거기도 라디오는 나올 테니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하다. 연락 좀 해라. 아 민혁 씨 연락이 되면 좀 친구한테 연락해 주세요. 많이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문자 소개된 분들 고맙습니다. 선물 쏘고요. 일단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이수진 씨가 목소리가 진짜 듣기 좋아요. 편하게 이야기하는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매력에 쏙쏙 빠져들었죠 뭐. 오늘의 웹툰 언제 시작하죠? 7월 29일 금요일 첫 방송되는 새 금토 드라마 오늘의 웹툰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린 또 따로 사적인 자리에서도 한번 만나요.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럼 끝인사 이제 함께 할까요? 오늘 하루 네. 아 오픈업 채취 때는 지하라 영철이랑 다니엘은 이제 샷업 에러, 에러, 에러.